네, 제가 사실 기존에 해왔던 이미지, 물론 작품마다 다른 작품들이긴 했지만, 그런 이미지들과 너무나 상반된 캐릭터여서, 사실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감독님과 작가님한테 연락을 해서 많이 상의를 했고요. 극 중에서 바이크도 탑니다. 그리고 피어싱도 하고,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굉장히 강인한 느낌의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주체적인 감성이 있다고 해도 저를 많이 봐주셨던 분들이 뭔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흔히들 왜 바이크 타고 뭔가 그런 약간 외골수적인 감성들을 많이 참고를 하려고 네, 그런 친구들의 문화를 네,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 평소에 저도 그렇게 슈퍼바이크까지는 아닌데 스쿠터 정도는 타는 편이었어서 좀 근접하게 접근하려고 네,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것보다도 많이 상대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표현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서가 느껴지는 어떤 연기를 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